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이런데 집 있으면 좋겠다. 똥냄새 나게? 그냥 똥냄새 나도 이런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먹고 살 것만 해결되면 뭐 외곽에 나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텃밭 조그맣게 뭐 키워서 먹고 슈퍼 같은 데서 안 사 먹어도 되고. 근데 이런 데는 진짜 차 막힐 일이 없잖아. 차 막히나 이런 데도? 여기야 뭐 항상 차가 줄서 있을 일이 있겠냐 여기? 1km 앞에서 우회 전할 거야. 태극 산맥이다. 뜬금없이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어? 그러면, 어, 왜 그러세요? 태백산맥이다! 나 이런 거. 자, 여기 고속도로 들어간다. 왜 안 놀래? 어? 놀래야지. 왜? 고속도로, 고속도로? 막 이래야지. 아, 이거 고속도로야, 지금? 고속도로 같지 않아? 어, 고속도로 같다. 저희 고속도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지? 어. 지금은 차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속도로라고 하면 이렇게 다니는 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다니는 게 뭐 아무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야 고속도로 그렇게 밟고 다니면 어떡해. 아, 차가 오니까 무섭잖아. 지금은 지금은 저 차가 과속을 한 거고 100km면 100km 딱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그래, 우리는 80km인데 쟤는 100km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담장이 높아서 인사하는 게 안 보이냐고 깜짝이야. 아, 개놈 새끼 저거. 저 제가 저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면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어? 저런 애들 벌금 세게 때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제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 놓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을 검토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거를 뭐 신호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면 이런 지금 밖 앞에 있는 신호고속 뭐 단속 장비 이런 건 오토바이를 못 잡잖아. 그렇지, 못 잡지. 그러면 장비부터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지. 뭐야? 쟤네 뭐야? 일행인가 봐. 어, 미친 거 아니야? 꿍 하는 척 하는 거지. 저런 장난치는 것도 되게 그래. 저 진짜 위험한 거다. 나는 저런 거 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 어, 저렇게 칼치기 하고 다니고 과속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 1000명 중에 10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사고 유발자가 10명이 되는 거야. 10명 이상이 되겠지? 일행이니까 보내줬어. 그리고 저렇게 다니는 것도 안 되잖아. 어, 저거는 이제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주행의 문제인데 쟤네들은 이제 같이 일행이라고 해서 막 같이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점점 없어져야지. 각자 내비 찍고 같은 방향이 가는 방향이 비슷한 건 어떡하냐. 그렇게. 근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안 되지 당연히. 왜냐면 자기 페이스 오버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저런 뭐 그룹주행은 확실히 전 자제해야 돼. 나도 오빠 오토바이 선택하기 전에는 오토바이를 되게 알아서 피하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오빠 같은 탄단자를 태우고 있고 그리고 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뭐 급제동을 하거나 갑자기 뭐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피하거나 이러는 게 되게 어렵잖아. 맞아. 그리고 모들기 같은 데 가봐도 원래는 오토바이가 없었을 때도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도 많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도 많고 그분들이야 뭐 생계가 달렸으니까 신호 당연히 무시하지. 잘못된 거야 확실히.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거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렇지. 깜짝이도 않게 차선도 안 지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고속도로고 나발이고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예 그 사람들은 그 범법자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뭐랄까 국민의 평등한 권리 그리고 이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통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는데 그 이륜차라고 해서 바퀴가 두 개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느냐.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주장이거든. 이륜차와 사륜차 동등하게 생각해달라 이거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위협한다, 안전운전을 방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야. 평등한 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등한 게 맞다는 거야. 근데 준법 정신이 기본으로 바탕이 된 다음에부터 논쟁, 그 서로 의견 교환을 하든 논쟁을 시작하든 해야지 맞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이지. 그런데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 나면 물론 차도 손해지만 오토바이가 더 손해가 크잖아. 왜냐면 사람은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사람 치료해줘야 되지. 그럼 비싼 오토바이 가격이 다 거의 대부분이 수익인데 부품 교체하고 뭐 수리하고 하면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차 뒤에서 너무 많이 들잖아. 너 되게 잘한다. 그러면 수급을 났을 경우에 만약에 오토바이 고속도로를 허용한다고 하면 부품 자체도 바꿔야지. 맞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다치면 아니 뭐 몸이 다쳤건 진짜로 아프건 맞아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역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거는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나일론 환자들 그런 게 이제 자동차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특히나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너는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도 보험 관련돼서 그런 게 이제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몇 대 몇 과실로 나눠주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질 게 아니라 잘잘못으로 따져서 잘못한 사람이 다 물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나는 생각이 되지. 뭐 예를 들어 뭐 6대4 뭐 아니면은 5대5 이런 사고 같은 경우야 서로 반반 부담하는 게 맞지만, 8대2 뭐 7대3 9대1 이런 건 사실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고 유발 자유하고 모르겠는데. 그래.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억울하지. 그런 부분을 웬만하면 뭐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차차 그런 나일론 환자도 없을 것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차차 없어지겠지. 근데 이거는 보험사와 관련된 보험이나 사고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추가적으로 논의가 당연히 돼야 되긴 하겠지만, 아니, 긍정적인 입장, 너처럼 부정적인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넘어가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져. 끝이 없어져. 나는 뭐 대백이랑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할 때부터 너는 나랑 같이 탔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한 건 아니지만 텐덤한 입장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얘기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였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열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외곽도로 가면 더 좋은 풍경도 있고 운전하기 더 좋은 환경도 더 많은데, 굳이 단순하게 고속도로로 그냥 슝 가버리는 그런 목적이라면 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앞으로 뭐 기름값도 그렇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없앤다고 하니까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로 대체를 한다고 치고 그냥 근거리나 뭐 이런 데 다닐 때는 오토바이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게 아니고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달리기 좋고, 그리고 고속도로나 뭐 지방도로나 별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막힌 시내 같은 데 있잖아. 요번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돼버린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는 오토바이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게 열어주고, 그리고 뭐 서울 쪽으로 가면은 뭐 내부순환도로라든지 88 무슨 올림픽대로 뭐 이런 데만 열어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곽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긴 하겠지. 안정성 측면에서도 오토바이보다 더 불안전한 자동차들 있잖아 사실. 뭐 라보나 뭐 다마스, 레이, 마티즈 이런 차들은 오토바이보다 배기량도 딸리지, 안정성도 딸리지, 잘 자빠지지,
100km 속도도 쥐어짜서 나지 이러는데 바퀴가 4개라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 얼마든지 출입되잖아. 무조건 고속도로를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지. 근데 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 거야? 몰라? 오토바이 들어가지 말라고? 몰라 나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영종도 같은 데 있잖아. 영종도 같은 데 들어가려면 인천대교 넘어야 되고 영종대교 넘어야 되잖아.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야.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오토바이 어떻게 가라는 거야? 배 타고 들어가라는 소리 아니야. 달리다가 바퀴가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고 가능성은 열려 있어. 열려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바퀴가 두 개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거지. 고속도로는 안 열렸으면 좋겠어? 나는 안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고속도로가 열린다고 하면은 뭐가 가장 불편할 것 같아? 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조심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다는 나야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여자 운전자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남자 운전자들은 여자를 약간 무시한다? 아니면 뭐 내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 내가 제 붙어야지. 아니면 뭐 내가 제 앞으로 빨리 갔다가 나와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맞아. 충분히 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배달이 되게 많아졌잖아. 너가 말한 대로 이제 노들길에서의 그 난폭운전 그렇게 막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칼치기 하고 뭐 신호 까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이상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나 아무튼 안 열릴 것 같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럼 미국 같은 데는 고속도로에도 다 오토바이 탈 수 있잖아. 탈 수 있어. 다 탈 수 있어. 전 세계가 다 탈 수 있는데. 아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닫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미국 같은 경우는 헬멧을 안 써도 되는 주가 있어. 그러면 그건 자기 목숨을 잘 알아서 지키라는 건가? 그렇지. 개인의 자유가 너무 강한 나라라 그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너의 안전은 안전까지도 너의 자유 의사에 맡기겠다. 근데 오빠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규정 속도가 너무 낮아서 운전하기 힘들지 않았어? 우리나라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일본에서 운전하는 게 좀 힘들긴 힘들었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걔네들 뭐 시내에서 50km에서 60km야 우리나라랑 똑같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네들은 규정 속도가 있다. 거기에서 돌발적인 애들이 없어. 과속을 막 80km, 100km 하다가 60km 카메라가 있으면 애들이 쭉 하고 브레이크 속도를 줄이잖아. 그러면은 그 뒤로 쫙쫙쫙쫙쫙쫙 쓰면서 뭐 정체가 생기고 뭐 약간 뭐 어떤 뭐 뭐라 그래 도로에 이상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막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근데 걔네들은 60km 구간이다. 그럼 그냥 애들이 대부분 50km, 60km 애들이야. 느리면 느렸지 빠른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30km로 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 느린 차선으로 바로 빠져. 아, 느린 차선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 하위 차선이 느리고 상위 차선이 추월 차선이고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차가 없잖아.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바로 하위 차선 이렇게 내려봐. 그럼 내 규정속도 지켜서 쭉 가. 뒤엔 안 보이고 저 앞에 보이지만 1차선에 지금 3대씩이나 주행을 하고 있잖아. 저런 애들이 없어. 다 내려와 있어. 다. 1차로가 비어있어 그럼? 1차로가 통통 비어있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왔지. 추월했지. 이렇게 내려와 쟤처럼. 근데 쟤는 왜 깜빡이 났지? 깜빡이 난 기자 볼보라서 그런가? 이렇게 내려와. 쟤도 지금 추월한다? 봐봐. 얘네들은 지금 다 주행하잖아. 주행하는데 걔네들은 한놈 추월하면은 내려와. 그리고 상태 보고 다시 한 놈 추월하고. 그러니까 1차선이 텅텅 비어있어. 느린 놈은 추월해. 다시 앞으로 가. 그럼 제일 느린 놈이 제일 뒤로 가는 거야. 결국은 전체가 다 지켜버리니까 정체가 없어 도로가.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오토바이 고속도로를 올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난 찬성. 그게 내가 왜 고속도로를 그냥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경험을 했잖아.
해보니까 비바람이 진짜 옆으로 막 내려치는데도 나는 고속도로를 탔단 말이야, 거기 일본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해보면 확실히 뭐랄까 고속도로가 훨씬 더 안정적이야, 지금처럼. 지금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심지어 도로 관리까지 잘 돼 있고, 그 일반 이런 도로는 지금 보면은 울퉁불퉁 하잖아, 여기가. 근데 고속도로는 오히려 더 판판하고 깨끗하더라고. 일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더 깨끗하잖아, 판판하잖아. 그치, 요철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데미지 가지지도 않고 부하도 없고 그냥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고급 세단을 탈 이유가 없어. 조그만 차도 승차감 죽이거든. 도로가 너무 깨끗하니까. 더 신기한 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뒤에서 차가 와. 1차선에서 내가 추월할 것 같아. 그럼 속도를 늦춰서 들어오게 해줘, 또. 그거는 이제 깜빡이기만 있으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양보야. 이거는 뭐 손 내밀고 고마워요, 뭐 이게 얄짤 없어. 그래? 깜빡이야, 깜빡이. 이런 것만 정확하게 지키고 규정속도 지키고 하면은 그렇지, 뭐, 사고 날 일도 없지. 사고 확률을 줄이는 거죠.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지만 사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사람들의 그 인식 문제지.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고 나발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안녕하세요. 멋있습니다. 와, 그 엄청 크네.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 코스트코의 양파도 하도 집어가니까 결국에는 코스트코 양파 우리나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다. 그 엄청 피아드리니 녹화 걸렸어요. 이름 넣는다. 여기 좀 이름이 특이해. 왜? 아, 그러네. 특이하지. 헐, 야동점이야. 셀프 야동이야. 그냥 야동이 아니고. 안 잊어먹겠지? 이 동네 이름이 야동인가봐. 야동동이래? 근데 셀프가 붙으니까 더 야하네. 그러니까. 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타고 있고. 와, 얘 뭐야? 네비. 귀여워. 카카오 네비야? 나 옛날에 이거 그 정전기 패드에 이거 손 댔냐고 막 물어보잖아. 되셨습니까? 했을 때 진짜로 아니요 눌렀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계속 바보처럼. 기가 막히다. 텐덤자로서 주유구까지 열어주고. 아까 그 급 시동 꺼졌을 때 손으로 지시도 해주고. 아, 그러니까. 계속 흘러 국물이고. 봐봐. 계속 넣어. 아니 봐봐. 계속 넣어. 아니 멈춰야지 뭐. 서비스야 뭐야. 밥 많이 먹으라고 주는 건데 왜. 이러다가 가집 들어가겠어. 보너스. 보너스야? 좋은 기름이니까. 아니 봐봐 리나, 이거 봐봐. 이거 다른 차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넣어야 되나? 방한 버튼을 눌러야 되나 본데? 계속 넣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야, 1리터 넣었으려나? 요구르트 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봐, 계속 들어가. 양심이 있어서 나 고마운데. 양심적이네. 안 그랬으면 나 한 3천 원만 해놓고 계속 넣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꽤 통짜로 넣었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넣은 거 같아. 야, 대박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가봅시다. 셀프 야동 안녕.